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디서 나와 계신가요? 네, 저희는 세종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기 우리 인증받은 경영체들, 제품들 가지고 나와서 홍보하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인증받은 제품들 홍보하러 나오셨군요. 네네네. 우리 세종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저희는 이제 농식품부에서 발간하는 6차 산업 인증이라는 것을 이제 경영체들에게 심사해가지고 부여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인증 받은 업체들에 대해서 이제 홍보나 컨설팅 아니면은 이런 홍보 부스 운영 지원이나 아니면은 바우처 지원이나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지역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요. 농민들이 많이 고생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1차 원물만 팔아서는 그 소득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차 산업과 3차 산업까지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센터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목표는 이제 지역 농촌 경제 활성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찌됐건 농민들이 부가가치를 더 높게 창출하셔가지고 더 많은 소득을 올려서 이제 지역 농촌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고요. 약간 저희 인증 제품들의 자랑을 좀 하자면은 100% 국내산이고 이제 거의 50% 이상 이제 지역산을 사용해가지고 제품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요즘 뭐 추구하는 트렌드에 굉장히 부합하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와, 우리 농업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는 세종 농촌 융복합 산업 지원센터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한마디 인사하면서 끝낼까요? 아, 네. 저희 세종 농촌 융복합 산업 지원센터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